네, 다음 주에 대한 증시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아직까지는 지금 앞서서도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호재에는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순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데일리 쓰고 새벽에 좀 더 일찍 나왔거든요. 오늘은 네. 하고 쓰고 한참 보다가 막 쓰다 보니까 다른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쓰다 보니까 칼럼이 돼 버리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네. 아닌데 어떻게 할까? 오늘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의 시황 리포트가 다 칼럼입니다. 웬만 다 거의 뭐 그냥 예. 이제 어떻게 하지? 맞고 이제 검은 하늘. 그러니까 이게 2020년 3월 22일 이게 네 번째예요. 이렇게 네. 빠진 거. 87년도, 29년도 이때는 저거였죠. 금융위기. 네. 아니, 아, 경기대공황. 89년도, 23년도, 29년도 10월 29년도, 28일, 29일 이게 경기대공황. 네. 이런 것들.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은 이미 발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뭐 재정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셰일 오일 기업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된다. 결국은 어제 일정 정도 반응을 했던 연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오후부터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그 시간외로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2% 3% 빠졌었거든요.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로 네. 1% 2%까지 올라온 거. 이런 식의 호재성 재료에 이제 하나둘씩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 트리거가 정확하게 가려면 뭘까? 결국은 연준의 돈인 거죠. 어차피 다시 유동성인 돈을 거죠. 풀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여전히 유동성을 풀었다고 해서 과거와 달리 폭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채, 그 다음에 남유럽 사태, 그 다음에 뭐 향후에 벌어질 그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주목할 거, 미국 장은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죠. 오라클, 뭐 브로드컴 뭐 이런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부진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가이던스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0%. 가이던스를 폐지요? 안 얘기를 안 했단 예. 말씀이시죠?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마이너스 10% 시간외로. 근데 오라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플러스 4%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한2%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도 보면 급락했던 시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반등을 줬던 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또 실적 개선이 확인된 우량 자산들 위주로 먼저 반응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았다 아직.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량 자산 쪽으로 해서의 반등, 그 다음에 낙폭이 컸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IT라든지 뭐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좀더 올라가 주면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에서 봤듯이 네. 여전히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큰 폭의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 위에 부품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요금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면 일부 이제 매수세가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시장은 좋을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훌쩍 늘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되면 가장 먼저 뛰어오를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일정하게 그 모습도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과 정책적으로 이제 재정정책적으로 나오는 거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지만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반응을 안 하고 다 모두 다 공포심리로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기대를 조금 더 실어줬다는 거 이런 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힘내야죠.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미시간 대의 소비 심리 지표. 소비 심리. 네. 그게 이제 지난달 2월 달 발표를 할 때 이 소비 심리 지표는 두 번에 걸쳐서 발표돼요. 처음에 잠정치, 확정치. 잠정치 발표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 중반에 월 중반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발표 잠정치 할 때 코로나 관련된 이제 코멘트가 있었던 그 표본이 한 7%였다라면 확정지 발표할 때는 한 20%까지 늘어났어요. 아,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되는 것 같은 경우는 큰 폭에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월이 지난번에 FOMC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슈는 이제 매우 초기 단계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 경제지표거든요. 그의 첫 번째. 아,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예, 거군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게 경제에 반영되는 것들이 이제 네네네.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번. 소비심리지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 위축. 그다음에 지난번 베이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FOMC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소비 심리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연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